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졸속투성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덜 돼 개통이 지연되더니 여태 준공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점인 영덕에서는 요금소가 부족해 평일인데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서철에나 볼 수 있는 차량 행렬이 한겨울 평일에 연출됐습니다. 지정체 차량끼리 추돌 사고까지나 정체를 가중시켰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영덕 나들이에 나섰던 내륙 주민들은 고생길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유 지금 와서 실망했어요. 제가 30분 왔어요. 1km를 크게 내주세요. 세 명이서 1시간 20분 기다렸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아도 돼요. 종점인 영덕 요금소에는 1시간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빠른 셈입니다. 정체의 원인은 요금소를 달랑 두 개 차로에만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화단을 없애 임시차로 한 개를 당장 만들기로 했습니다. 간이 요금 수납기를 설치해서 교통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증원해가지고 더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문제는 이번 주말 고속도로 종점인 영덕 강구항은 대개를 맛보려는 해돋이 관광객이 몰려 대혼잡이 예상됩니다. 영덕구는 강구항 매립지와 강구항 최상단 축구장 등지에 2천 대 가까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비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 21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서 18개 교통요충지 교통안내를 하고 특히 또 임시주차장 1천면 조성을 해놨습니다. 안전도 걱정입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는 결빙이 우려되는 산악지역인데도 수평 직선화율이 높아 속도 내기에 그만입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 2대와 이동식 속도 측정기 2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암행 순찰이 와서 여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난폭이나 과속 이런 사고 요인 행하는 운전을 미리 예방해서. 고속도로 개통을 학수고대했던 영덕이 이제는 교통정체 오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